네, 오늘 서울경제 2024년 5월 30일자 기사입니다. 나경원, 한동훈 지금 당대표 잘못하면 소모될 수도 견제 아닌 진심이라는 기사입니다. 견제인 것 같네요. 또 일부러 맞기도 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지금은 조금 쉬었다가 내년 정도에 등장해도 훨씬 본인의 경쟁력을 더 키우는 일이라고 상황을 짚었습니다. 나 당선인은 29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서 한전 위원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대권 후보 중에 하나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당선인은 당대표를 잘못하면 소모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일종의 어드바이스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당선인은 이어서 그들의 당대표를 한 유력 대권 주자를 많이 봤는데, 당대표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을 봤다라고 떠올렸습니다. 아울러 나 당선인은 한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나이도 젊으시고, 우리 당의 앞으로 굉장한 자산인데, 그렇다면 그 자산이 어떻게 쓰여진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타임이 아닌가 하는 정말 진심이라며 견제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나오시라고 그러는 게 견제일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경쟁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나 당선인은 지금 27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 편집인 토론회에서 한전 위원장에 대해 용산과 밥도 안 드시는 것을 보니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나 당선인은 처음에 한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대통령이 민심하고 좀먼 부분을 잘 설득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의외로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린 걸 보면서 걱정했다고도 했습니다. 나 당선인은 또 그렇다고 제가 더 잘한다고 말씀드린 건 그렇다면서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당대표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경훈이도 이제 정치발을 많이 먹다 보니 느그렁이죠. 나의 정치 코멘트는 나경훈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나와서 시들해지거나 뒤에 등장한 사람이 후광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실은. 그것도 일부 맞아요. 그러나 정치적 기반을 얻는 사람이 너무 늦게 나오면 시간이 없어서 김빠진 후 등장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낙연이 너무 늦게 나온 것처럼 너무 늦었죠. 시간이 없었죠. 자기가 전 총리 했던 것만 기억하고 너무 늦게 나왔어요. 이재명과 이낙연을 비교하면 실력이나 인격이나 이낙연이 이재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지만 민주당을 독선으로 몰고 가고 광주 5.18 희생자들에게 손가락으로 빵빵 하며 총을 쏘는 이재명을 호남은 그를 찍어줘야 하는가 딜레마를 가진 이유를 보여주는 현상 뒤에 가려진 잠재의식에 이재명의 광주 5.18 희생자에 대한 진실이 호남인들을 분노케 하기 때문입니다. 빵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18 희생자 자리에서 농담이라 했지만 빵빵하고 총을 쐈다는 것 뒤에 감춰진 진실, 잠재의식 뒤에 숨어진 진실에 대해서 호남인들은 분노라는 거죠. 빵빵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 한동훈은 설치는 형은 아니므로 차분해서 지금 나와서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계속 정치 대권자들은 계속 나오죠. 그러나 미리 준비한 자가 더 효력 있죠. 오히려 이제 이렇게 거대 야당으로 저렇게 횡포를 하고 독재를 쓰고 있는 이재명이 차기 대권에서 거대 야당의 이재명이 결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미래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5월 30일자 기사. 나경원, 한동훈 지금 당대표 잘못하면 소모될 수도 견제 아닌 진심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